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당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70년이 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몹시나 피곤에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이런 포로 생활을 통해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 생활이 지속될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충만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로 인해 말씀이 들, 들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영적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고난이 지속되고 길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이 고난이 지속될까? 왜이 고통이 지속, 지속될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계속 키워나가고 의심에게 틈을 주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의심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은혜 있는 자리에 못 가게 하고 은혜 못 받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깊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악망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할 것이다. 27절에 야곱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호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는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결코 배반하지 않고 결코 모르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환란과 역경 속에 계신 성도님이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이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 너무나 힘들어 지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를 버렸다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다 하다 보니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피곤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피곤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영원 구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평소에 불신앙으로 가득했지만 전도자의 삶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을 통해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물질로 욕심이 가득하고 성공에만 집중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4등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전도자의 삶으로, 또 영원 구원의 삶으로. 감사가 넘치며 인만우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상황에서 요셉은 불만,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곱의 총리가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 모세를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들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세음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사십장 삼십 절에서 삼십일 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면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이 좋은 장정이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임을 얻으리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지지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 의들은 세임을 얻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세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날개치며 이 날개를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상에서 파닥파닥 날개짓하며 힘들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날개에 올라가는 모습이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메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런 삶은 건비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살아가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며 새 힘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될때 저희들이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할수 있는 전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회당에 들어가 랩넌트 살리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호와는 악망하는 삶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보여지며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증거는 오늘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임을 날마다 보어주신다는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영원권의 전도자의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영적 서민의 자리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 저희들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사단의 속게 되어진다면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 앞에서 사탄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전도에 온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 서밋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종, 오천 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함께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고 물질 중심으로 뿌리 내려져 있으며 성공 중심으로 최지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러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변화되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적 상태가 변하면서 생명 운동과 제자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래서 세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예언의 전도자분들 되시기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